여기서 잠깐 소소한 농업 지식을 소개합니다. 김미진의 짜투리 농사. 산나물 요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정보 하나 듣고 가시죠. 생으로는 중국산이 안 들어오고요. 장아찌 같은 거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잎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중국산은 잎이 얇고 가만히 이게 잎을 잘 보면 좀 이렇게 상처가 많다고 할까요? 많이 절여놨기 때문에 상처도 조금 많고요. 홍천명이 같은 경우에는 얇잖아요. 이 대가 상당히 이 울릉도명이처럼 이렇게 굵어요. 굵은데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얇은 이파리가. 먼저 곰치 요리입니다. 곰치가 이제 향으로 먹는 나물이다 보니까 요 속재료에는 향이 진한 건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깻잎이라든지 월남쌈 라이스 페이퍼가 바로바로 만들어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만들어 두면 얘가 라이스 페이퍼다 보니까 약간 끈적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달라붙는데 그거를 곰치를 한번 싹 감싸주면 달라붙지도 않고. 주홍 씨 접시 좀 갖다 주세요. 접시 어디 있어? 접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접시가 어디 있냐니요? 아빠! 아빠! 아들이 효자네. 고맙다, 아들아. 아빠 물고기 잡아야지. 이번엔 산마늘 요리입니다. 명이는 마늘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고기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생채로 무쳐 놓으면 뭐 파절이 대체도 되고 마늘 대체도 되고 너무 팍팍 무치면 이게 풀레가 나요. 아, 네, 그래서 살살. 초고추장에 살살 무치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곰치와 채소의 만남, 곰치 월남쌈. 봄철 입맛을 돋궈주는 산마늘 생채, 정말 먹음직스럽지요. 시식을 하기 위해 아내가 주용 씨를 찾으러 가는데요. 오빠! 그런데 잠시 후 맨발로 돌아온 주용 씨.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고기 잡아달라 그래. 고기 잡고 그냥. 좋은 아빠예요. 자리에 앉아서 아내가 만든 월남쌈부터 맛을 보는데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맛있어요. 그렇다면 산마늘 생채를 맛본 소감은 어떨까요? 또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게 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저게 최선이에요. 표현이 부뚝뚝한 남편이군요. 네. 사랑해. 아, 오그라들어. 가족의 사랑이 농장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웃음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